그거 알아? 정비 시험 볼때 장갑 못 낀다. 왜요? 어디 초짜 새끼들이 장갑을 껴? 진짜로. 배터리 무조건 마이너스부터 살거. 배터리도 순서가 있습니다. 접촉이 날 수 있으니까 해놓고. 공구가 열악한데? 장애는 공구를 탓하지 않더랬어. 이거를 반드시 떼셔야 돼요. 양쪽에 숨구멍이 있는데 배터리 고정시켜주는 거예요? 네, 배터리 클램프라고. 아. 얘 흔들리지 않게. 아. 차체에 고정시켜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플러스 단자부터 끼고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. 접촉이 덜 되거나 덜 조여지면 접촉저항이 많이 발생합니다. 단면적은 넓게, 접촉 압력은 크게, 그래야 접촉 저항이 줄어들어요. 됐다. 됐고,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단자를. 원래 마이너스 마지막에 뜰 땐 불꽃이다. 야. 네. 이제 끝까지 들어가야지, 끝까지. 그래야 접촉 능력이 되는 것이다. 이것도 이빠 힘 주면 안 돼. 그럼 부러져. 이거는 야마나 나사산이 생각보다 약해. 작은 거는 이빠 힘 주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시동 한 번만 걸어주실래? 왜 저냐? 이러게 엔진이 저는데? 아 요새 이러더라고요. 심하네? 심한데? 네. 그렇지, 여보.